데일리 TV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고려아연이 이 공개 매수가 또 올렸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고려아연 지분 경쟁은 이제 얼추 이제 마무리 후면으로 이제 가는 듯 합니다. MBK가 이미 엑시트 비슷하게 이제 우리 더 이상 공개 매수가 안 올릴 거야 라고 선언한 상황이고, 그에 대응해서 이제 고려아연 측에서 이제 공개 매수가를 올리긴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점을 찍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또 다른 뭔가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 것인지 이 부분은 오늘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에서 고려아연을 계속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계신 허지은 기자를 오늘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공개 매수가 고려아연은 83만 원에서 89만 원을 올렸고 그 앞에 영풍정밀도 올렸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이제 오늘 고려아연 측이 공개 매수 가격 상향을 전격 결정했는데요.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공개 매수 가격을 이제 모두 높이는 것으로 결정을 좀 했습니다. 예. 이에 반해서 이제 MBK 파트너스 영풍은 지난 9일에 공식 입장을 통해서 이제 공개 매수 가격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고려아연 측은 근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가격을 좀 재차 올리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영풍정밀 공개 매수 가격은 기존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5천 원 더 올린 거고 그다음에 고려아연은 83만 원에서 89만 원으로 주당 6만 원을 올린 거고 그다음에 고려아연 이게 또 중요한 이번에 이 공개 매수 과정에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가 이제 얼마나 더 사느냐 뭐 이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 자사주를 더 사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면서요. 얼마를 더 사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 고려아연 측의 이제 매수 수량에도 변화가 오늘 있었는데요. 네. 영풍정밀 공개 매수 수량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됐고 네.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수량은 기존 320만 9,009주에서 362만 3,075주로 더 늘어난 물량을 사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공개 매수 주관사에도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기존에 이제 영풍정밀 공개 매수 주관사는 하나증권 그리고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는 미래에셋증권 한 곳만 주관사를 담당을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KB증권이 좀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KB는 이 두 회사 다 공개 매수 작업에 참여하는 거 맞습니다. 영풍정밀과 이제 자사주 공개 매수 모두 이제 주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고려아연 자사주를 대략 40만 주 조금 더 넘게 사겠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 쪽 공개 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을 우리가 더 많이 받아줄게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뭔가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랬습니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돼서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 그 궁금해하고 의문을 갖고 계신 부분이 MBK가 왜 공개 매수 가격을 더 안 올린다고 했을까 이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뭐 여러 가지 아마 셈법을 이미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제 오늘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리기 전까지 이제 양측의 가격이 주당 83만 원으로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이제 이게 MBK 영풍이 지난달 13일에 최초로 이제 공개 매수 계획을 공개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공개 매수 가격이 66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75만 원 그리고 83만 원으로 두 차례나 가격을 상향을 좀 조정을 했는데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고려아연이 오늘 재차 가격을 89만 원으로 올리면서 MBK 영풍 측에서도 아무래도 좀 가격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MBK 영풍 측의 좀 논리를 보면 그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고려아연 공개 매수 가격 그러니까 주당 83만 원이 이미 충분한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이게 기존 주주들에게는 이제 상당한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를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면 고려아연 쪽에도 재무구조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경우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점을 좀 우려한다는 그런 논리로 추가적인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애초에 이제 시작한 가격이 66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17만 원을 그렇죠. 올리는 상황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좀 자금력이 여유가 있는 MBK라고 하더라도 조금 부담이 됐던 것으로 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려아연 주가는 1.4% 정도 떨어져서 77만 8천 원.
그다음에 영풍정밀 주가는 6.4%. 영풍정밀은 뭐 굉장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만 원대 아래로 내려와서 현재 29,300원, 6.24%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의 흐름에 또 어떤 변동인지 제가 좀 허 기자님 말씀 들으면서 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MBK가 공개 매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사모펀드로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자기의 어떻게 보면 패를 뭐 까보인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 말씀하신 가격에 대한 부담 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너무 이제 이게 계속 갈 경우 좀 뭐 승자이죠 좀 뭐 이런 부담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 경고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하면 좀 거짓말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MBK 영풍 측이 추가 공개 매수 가격을 상향 조정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게 지난 9일인데요. 네. 바로 그 전날에 금융감독원이 이제 고려아연 공개 매수와 관련해서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이제 정식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MBK 영풍이 이제 공개 매수 가격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건데요. 그쵸. 네, 이제 금감원은 고려아연과 그리고 MBK 영풍 측의 공개 매수 가격 결정 과정에서 어떤 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뭐 이제 풍문을 유포해서 좀 시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는지 등을 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자본시장법상 시장 질서 교란 그리고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의 과징금에서 최고 또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중죄로 판단이 되거든요. 처벌도 세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공개 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또 배임 가능성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현재 이제 MBK 영풍과 고려아연은 서로가 공개 매수 과정에서 어떤 배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제 주당 83만 원에 공개 매수하는 게 고려아연 주주들의 이익을 해야 하는 배임 행위라고 그렇죠. MBK 영풍 측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맞서서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MBK와 그 영풍이 맺은 콜옵션 조항에서 어떤 배임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법적인 공방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금감원 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금감원의 이런 액션을 봤을 때 이게 일종의 뭐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좀 있을 때 왜 한국은행 이런 데서도 금융당국이 이제 립서비스 비슷하게 해서 이제 시장에 구두로 먼저 한번 경고를 주잖아요. 그 다음에도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실제로 뭐 이를테면은 뭐 자금을 투입하다든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는 식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두로 먼저 경고를 한번 하고 스스로 이제 알아서들 제어를 하길 바라는 차원인 건지 아니면 금감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뭔가 어떤 불법적인 어떤 그런 행위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하는 거라고 봐야 될지요. 아직까지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금감원이 이 정식 조사를 시작하면서 또 투자자들에게도 소비자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지금 위험하니까 투자하지 말라 맞습니다. 이거죠? 맞습니다. 이제 주가가 워낙에 급변을 하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리고 이제 공시 같은 거를 좀 투자자들도 투자 결정을 하기 이전에 공시를 좀 예. 면밀하게 체크를 하도록 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이 불공정 거래 행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투자를 당부한 것으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일단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공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측이 갑자기 극적인 합의를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또 이게 분쟁이 종료되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상투 잡을 수도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또 공개 매수 또는 당사자 관련해서 여러 주장이나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어느 쪽의 말이 맞는 건지 아직 알 수가 없고 또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면서 이제 금감원도 좀 경고를 한 셈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MBK 영풍 같은 경우에는 좀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엑시트의 가능성을 이번에 가격 동결을 선언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내비친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출구 전략을 선택한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자기네들이 이번 지분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상정을 하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 이상 가격을 올리면은 우리한테도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좀 내비친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인수를 하더라도 경영권을 가져오더라도 그것까지는 네, 알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83만 원 이상에서
우리가 경영권을 가져오더라도 이를테면 배임이니 승자의 저주니 등등등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사항의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게 좀 말이 자꾸 좀 복잡하게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게 뭐 MBK라는 데가 사모펀드니까 이런 M&A 존만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갖고 있을 텐데 지금 허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출구 전략일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해석이 나온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시 이제 고려아연 측으로 얘기를 좀 넘어오면 공개 매수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배임이니 뭐 승자주 이런 부담을 고려아연 측이 전혀 모를 리가 없는데도 이렇게 한다 공개 매수가 오른다는 얘기는 이거 확실하게 승기를 잡겠다 이런 의도로 좀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오늘이 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던 게 이게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게 공개매수 가격을 변경할 경우에 그 시점부터 공개매수 종료일이 열흘 동안 연장이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최윤범 회장 측이 제시했던 공개매수 기간이 오는 23일까지인데 네. 이 기간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한이 이제 열흘 전인 오늘 11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에서 공개 매수가를 올리면 23일 날 공개 매수 끝나는 게 유지가 되는 네, 건데 네, 맞습니다. 오늘을 넘기면 또 열흘이 거기서부터 다시 맞습니다. 추가된다 이 얘기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주 월요일 14일에 만약에 바꿨다 이러면 그날로부터 또 열흘이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까지 MBK 영품 같은 경우도 두 차례나 가격을 인상을 하면서 그렇죠. 그 공개 매수 기간이 계속해서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좀 위험한 행위였거든요. 좀 조금 그리고 약간 지칠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예.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이제 또다시 공개 매수 기한을 바꿔서 변수에 예. 부딪히고 싶어 하지 않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공개 매수 수량도 늘렸다는 말씀 앞서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게 이번 공개 매수에서 양측 모두 좀 최소 수량은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최대 수량은 정해져 예. 있었거든요. MBK 영풍은 공개 매수 한도가 14.6%였고 고려아연은 이제 기존 18%에서 오늘 이제 수량을 좀 더 확대를 했는데 주주 입장에서는 MBK 영풍보다는 이제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것이 좀 더 많은 물량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점에서 이제 공개 매수 가격까지 높여서 좀 더 승리 가능성을 확장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제 영풍 정밀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 물량을 이제 늘리지는 않았는데 그렇대요. 예. 네, 오늘 이제 가격을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격을 좀 올려서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풍 정밀 공개 매수도 시간차를 두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MBK 영풍의 공개 매수는 오는 14일까지 진행이 되고 최윤범 회장 측의 고려아연의 그 공개 매수는 23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한 9일 정도 먼저 MBK 영풍의 공개 매수가 끝나고 그쵸. 고려아연 공개 매수가 나머지 진행이 되는데 이제 가격을 좀 높여서 아무래도 우리 쪽으로 좀 더 공개 매수에 많이 응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시그널을 좀 시장에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9일이라는 시간 동안 고려아연 측은 영풍정밀의 지분을 더 공개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공개 매수의 뭐 대상이 되는 물량은 정해져 있지만 MBK 쪽에 공개 매수에 응하는 물량도 일부 있을 텐데 거기에 좀 덜 응하고 그렇죠. 우리 쪽으로 더 넘어와라. 그러게 해서 이렇게 공개 매수가를 또 5천 원 또 올린 소위 말하는 떡밥을 제공했다는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또 얘기를 좀 해봐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지금 이제 이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도 있고 기관 투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팔아도 되지 않겠냐 생각도 장내에서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근데 그거에 대한 또 판단 기준은 또 세금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 복잡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허 기자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시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셔서 네. 만약에 고려아연이나 영풍정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정말 좀 셈법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냥 보유하면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거나 혹은 이제 공개 매수에 응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MBK 영풍증의 그 공개 매수에 응할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우선 이제 지방세를 포함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에 이제 고려아연 측의 공개
공개 매수는 자사주를 매입한 후에 소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예. 의제 배당으로 설정이 돼서 배당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 배당소득세는 기본적으로 15.4%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보다는 낮은데요. 근데 만약에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49.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예.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풍정밀의 경우에는 양측의 공개 매수 물량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공개 매수 청약을 넣더라도 그 물량 차이 때문에 실제 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 주가 수준과 공개 매수 가격 그리고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을 좀 종합적으로 따져서 공개 매수에 임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MBK 영측 공개 매수는 22% 양도세 이게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고려아연측 공개 매수에 들어가면 15.4% 배당소득세. 근데 이제 고려아연측은 혹시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분일 경우에는 이게 할증이 되는 거죠. 누진세가 최대 적용이 돼서 49%까지 네. 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해당되는 분들은 사실은 고려아연측 쪽 공개 매수에 응하기가 좀 부담스럽겠습니다. 이게 뭐 22배 수준이 아니라 두 배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영풍정밀 같은 경우는 MBK 쪽보다 MBK 쪽이 이제 고려한 측에 보다 이제 그 공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을 다 공개 매수를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또 있다. 고려한 쪽이 양이 고려한 측이 양이 적으니까 네. 고려한 측이 양이 적으니까 그쪽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분 내가 일단 주식이 10주인데 그거를 이를테면 10주 다가 아니라 5주밖에 못 넘길 수 있다. 이런 리스크도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하시면서 이제 마음의 결정을 슬슬 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떨어져서 보면 이제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 이제 중간에서 이제 브로커리징을 하시는 분, 이제 주관사들 얘기를 좀 해볼 것 같은데 금융사들이 수입이 굉장히 클 것 같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정말 규모로 보면 거의 수조원이 움직이는 그렇죠. 굉장히 거대한 싸움으로 번졌거든요. 당연히 이제 오너 일가는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차입금으로 이번에 좀 공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금을 빌려준 금융사들은 당연히 좀 짭짤한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선 공개 매수 주관사를 소개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MBK 영풍 측은 지금 NH투자증권 한 곳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고려아연 측은 미래에셋증권하고 하나증권 두 곳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KB증권이 네. 새롭게 추가가 되었고요. 이번 공개 매수에 이제 투입하는 자금 규모를 보면 MBK 파트너스가 거의 한 2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하고 고려아연은 오늘 이제 그 공개 매수 가격을 올리면서 3조 2천억 정도로 투입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에 따른 공개 매수 주관 수수료 수익도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MBK 파트너스가 공개 매수에 필요한 돈을 또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주관사이자 돈을 또 빌려준 그런 증권사로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예. NH가 MBK에 빌려준 돈이 이제 1조 5,785억 원 정도 됩니다. 아이고야. 금리가 이제 연 5.7%의 9개월 만기로 이자 수익으로만 한 1,000억 원 가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고려아연도 굉장히 많은 금융사에서 돈을 빌렸는데 우선 메리츠 금융그룹으로부터 1조 원을 빌렸고 또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으로부터 이제 오는 21일자로 1조 1,635억 원을 빌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2조 원이 넘는 자금을 빌리면서 한 이자 비용으로만 한 1,300억 원 가량이 이제 그 은행과 그 금융사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고요. 네. 또 오늘 이제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가격을 추가로 인상하면서 또 이렇게 되면 또 자금이 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제가 아직 그 공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아마 차입금으로 조달을 할 또 것으로 딴 데서 보입니다. 돈을 또 빌릴 거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고려아연 측이 1,290억 정도 이자 비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에 또 플러스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도 이제 이기만 하면 된다. 이제 사실 이렇게만 놓고 보기에는 이제는 고려아연이라는 회사가 우리 경제에서 갖고 있는 위상, 또 글로벌 이 비철금속 쪽 이쪽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 워낙 큰 회사라 자꾸 이게 돈 얘기가 또 많이 나오니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사실상 이번 경영권 분쟁의 최종 승자는 사모펀드가 될 것이다. 이런 해석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MBK가 만약에 경영권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이 논리는 먹힌다, 유효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MBK는 영풍이랑 손을 잡았고 또 그렇죠. 고려화연은 베인 캐피탈의 예.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제 우승을 하더라도 사모펀드는 이제 중간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동안 이제 경영권 분쟁에서 사모펀드의 존재라는 게 사실은 주연보다는 조연에 가까웠는데 그렇죠. 이번 이제 고려화연 분쟁에서는 거의 주연이나 다름없이 MBK 파트너스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이번 분쟁을 좀 이끌어 가고 있는데요. 영풍은 그리고 MBK 아까 말씀드렸듯이 MBK랑 손을 잡았고 또 고려화연은 글로벌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과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공개 매수가 끝나게 되면 고려화연 경영권은 이제 그 창업주 오너 일가 그러니까 영풍 쪽의 장씨 일가와 고려화연 쪽의 이제 최씨 일가 그 양쪽 어느 그 양쪽에 어느 손도 이제 떠날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아, 고려화연도 그래요? 왜냐면 그 MBK 측은 그 뭐 계약 내용상 나중에 고려화연 지분을 50% 플러스 일조해서 이제 경영권을 이제 MBK에 넘긴다라는 쪽으로 영풍그룹 쪽에서 이렇게 해서 땡겼던 거잖아요. 아, 근데 고려화연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윤범 회장 측도? 그러니까 최윤범 회장 측은 이제 약간 최악의 가능성의 경영권을 뺏길 우려가 있는 건데요. 예. 이제 왜냐하면 이제 고려화연 측의 백기사로 나선 베인캐피탈이 최윤범 회장의 지분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고려화연이 지난 4일에 제출한 공개 매수 신고서를 보면요. 이제 베인캐피탈과 맺은 이 계약상 최윤범 회장과 그리고 최씨 일가가 보유한 고려화연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최 회장 측의 베인캐피탈이 지분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분이 최 회장 측 지분이 하여간 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베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만약의 상황을 가정을 하면은 예. 이제 경영권까지도 좀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결국 이기는 사람은 사모펀드라는 말이 논리가 맞네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예, 물론 뭐 사모펀드로 경영권이 넘어간다 그래서 회사가 망가지고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 좋아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딱 단정해서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창업해서 여기까지 회사를 키운 이 창업 일가의 어떤 이런 특히 이제 뭐 다 돌아가신 분들이겠지만 이 창업주들은 참 지하에서 굉장히 마음이 씁쓸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이게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티웨이 항공 얘기도 잠깐 앞서도 이제 저희도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제2의 고려안을 찾는 소위 말하는 이제 경영권 분쟁 테마를 찾는 또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증권사 한 군데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네,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이제 경영권 분쟁 금융 선진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이후에 아시아 국가에서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M&A 공격 횟수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또 주주 가치 개선 그리고 주주 권리 강화 움직임이 경영권 분쟁이나 적대적 M&A 시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예.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예. 이제 최근에 또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주주가치 재고 움직임이 결국 경영권 분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분석을 좀 한 건데요. 예. 일단 전문가들이 꼽는 제2의 고려화연 후보 종목은 최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 또 사업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보유 현금 및 자산이 많아서 주주 환원 정책을 펼 수가 있고 여기에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특히 이제 창업주가 회사를 세우고 2, 3세로 넘어가는 가업 승계 과정에서 지분이 희석되고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곳이 예.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포트에서 언급된 곳을 보면 고려제강, 사조대림, 신도리코, 삼목에스폼, 동원개발, 태양 등이 좀 M&A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네. 나타났고요. 또 주요 주주 간의 지분 격차가 적은 NC소프트, 금호석유, 현대건설, 티웨이항공 같은 것도 약간의 이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미 저 중에서 티웨이항공은 어떻게 보면 시작이 거의 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이미 주가가 뭐 엊그제부터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NH증권의 그 리포트 제목에서 아시듯이 우리가 이제 금융 선진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거쳐야 될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의 앞서 이미 많은 나라들이 거쳤던 과정일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밸류업 만들긴 했는데 지수 만들긴 했는데 지금 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없던 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좀씩 좋아지는 과정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삼성전자라든가 우리 대표주들 주가 흐름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지도 또 않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길게 보시고 이 투자 문제는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델리 마케팅센터의 허지은 기자와 함께 고려연 얘기, 오늘 또 방금 나왔던 얘기들이 있어서 중요한 얘기들을 가지고 의미도 좀 분석해보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